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이전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서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펀드 매니저 조사를 한 게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커진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19일자에 보도가 된 건데요. 10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조사인데요. 응답자의 34%가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그 전달 조사는 20%였으니까 꽤 많이 뛰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또 응답자의 6%가 그 미국 경제 약화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도 팬데믹 이후 그 월간 조사에서 가장 비관적인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에서도 현금 비중이 27%가량으로 높아진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인프레 쪽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인프레 그 지속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응답자의 69%는 그래도 인프레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쪽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프레가 계속된다는 것은 38% 훨씬 적었습니다. 블룸버그도 그 CEO들이 CEO에서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인프레가 일시적이라는 견해가 아직은 대세다, 이런 식의 그 분석을 20일자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시스코, 달러 제너럴, 크로거, 맨파워 그룹, 시티 그룹 이런 데 있는 그 경영진들이 그 아직도 일시적인 인프레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연준하고 조금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인프레 탄력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블룸버그는 지적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의 그 베로니카 클라크 이코노미스트 얘기인데요. 연준이 여전히 되풀이하는 일시적 인프레가 아직은 의미가 통한다. 이 사람 이제 make sens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지만 이런 게 몇 달 더 계속되면 좀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거다 했습니다. 또 연준이 인프레 표현을 슬그머니 바꿨다는 겁니다, 이 사람 지적은. 그동안에는 일시적 트랜지터리라는 표현을 쓰다가 에피소딕, 그러니까 가끔 발생한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표현을 바꿨는데, 인프레가 그래도 뭐 더 오래되면은 이렇게 새로 바꾼 표현도 정확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에 이어서 또 다른 연준 이사죠, 랜들 콜스도 21자 밀켄 연구소 연설에서 또 인프레를 걱정했습니다. 인프레가, 미국 인프레가 연준 장기 목표치의 두 배가 넘는다, 지금. 그래서 내년 봄에도 4%대가 유지가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화정책회의 FOMC가 인프레 곡선 내에 뒤처져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얘기인데요.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프레가 오래 갈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연준이 내년 3분기나 4분기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것 같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내에서도 인프레에 대한 그 조금 걱정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죠. 폴 튜터 존스도 CNBC 대담에서 인프레가 일시적이 않음이 매우 분명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것 같다고 했고요. 이 사람은 원자재하고 그 인프레 연배, 그러니까 TIPS, 인프레 연계 국채를 포함해서 인프레 해체 수단을 두 배로 늘리고 고정금리 자산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증시를 암울하게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인프레가 이어져도 그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익을 달성하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이트 홀트 그룹의 짐 폴센 주식 투자 전략가죠. CNBC하고 대담하면서 인프레가 여전히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그 월가의 그 지금 강세론자의 한 명인데요. 절대 기준에서 인프레가 다소 오르는 건 실제로 증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지난 40년간 연준이 그 긴축에는 민첩했는데 완화에는 느렸다, 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15년 성장이 자기가 볼 때는 부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프레가 야성적인 충동을 채운다. 그리고 또 기업이
가격 유연성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장이 알기 때문에 너무 그 증시의 그를 너무 어둡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폴스는 지금 3% 내지 3.2% 인플레를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경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로이터도요, 21자에서 글로벌 종합 소비재 기업인 프록터앤갬블하고 그 종합 식품회사 네슬레 같은 큰 그 다국적 대기업들이 그 거의 모든 그 자기네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뭐 겁먹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도 이제 소비자한테 많이 전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월가의 큰 손들도 미국 증시가 아직은 탄력이 있다는 쪽에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 블랙록은 이렇게 봤습니다. 미국 증시의 업사이드 아직은 유효하다. 블랙록의 글로벌 그 투자 배분 팀을 이끄는 리더 분석인데요. 자기는 미국 증시가 한 5% 8% 정도 오르는 게 가능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기술주 같은 거 특히 자기는 주목을 한다. 그래서 뭐 상승폭이 한 10%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 짐작하시겠지만 시스템 내에 유동성이 엄청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일반적인 예상대로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해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대차 대조표 규모 축소가 아닌 그 투입량을 줄이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에 지금 뭐 유동성이 넘치는 점을 거듭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는 미국 증시 곳곳에 아직도 투자 기회가 많다고 본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동차 쪽을 주목을 하는데 합리적인 밸류를 가진 종목이 많기 때문에 더 오르지 않겠는 게 자기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구겐하임의 그 스콧 마이너드 글로벌 CIO도 미국 증시가 내년에 한 10% 이상 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람은 단기적으로 지금 방금 계절적인 조정이 끝났다고 본다. 그래서 당분간 바닥을 다지고 나서 내년에는 10% 뭐 심지어는 20%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건 좋은 일이 많을 거다. S&P 지수가 내년에 한 5천 정도를 찍을 수 있을 걸로 봤는데요. 오늘 새벽에 보면은 또 기록을 갈아치웠죠. 4,549.78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 초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조정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증시의 지지력이 지탱된다는 게 이 사람 그 지론입니다. 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도 시스템 안에 있는 레버리지 규모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경제 역동력이 멎기 전에 10년물 수익률이 2%를 크게 초과하지 않을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낸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시장 인구 추이 변화와 관련해서 유망한 종목을 아주 자세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판단은 이렇습니다.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시장 사이에 그 이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2조 달러 규모의 가치 이전이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미래하고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기술 쪽을 주목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그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스퀘어 스페이스하고 전자결제 플랫폼 페이 세이프를 검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식품 애플리케이션이죠. 딩동. 그 다음에 우리나라 쿠팡. 그 다음에 의류 소매업체인 토리드. 온라인 가구 유통사 오버스톡.com을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팬데믹 이후 이런 변화하는 트렌드와 관련한 그 시장 규모가 한 14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즈니스 미래 테마 부분에서는 프리랜서 고용 플랫폼 업워크, 그 다음에 주문형 산업 부품 제조사인 조메트리, 그 법률 기술 서비스 회사죠. CS 디스코, 그 다음에 영상 클라우드 플랫폼인 칼투라,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텝도 검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쪽에서는 그 글로벌, 다시 할게요.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 기반 마케팅 기술 서비스 회사죠. 제타 글로벌, 그리고 정밀 의료기업인 테라퓨틱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금융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머리디안 링크, 그리고 의료 솔루션 제공사인 컨베이 홀딩, 페런트, 그리고 하고 브라이트 헬스 그룹을 추천을 했습니다. 모두 이런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그 미래 트렌드 관련 이제 여러 가지 그 종목을 16개 부문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16개 부문에서 모두 양호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알파벳도 15개 테마에 적합한 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주목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 외환시장하고 연계시킨 그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스 그 주간 전망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그 위험 심리에는 부정적인데 시장의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석유하고 천연가스에 연계된 통화에는 호재가 될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이제 확산하면서 위험 통화하고 상품 통화 간 추이가 엇갈릴 거라는 게 이 바클레이스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수출국 통화가 위험 심리 위축에도 그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다는 게 이쪽 진단입니다. 그 G10 통화 가운데 노르웨이 크로네하고 캐나다 달러를 검명을 했고요. 또 동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는 러시아 루블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페소,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링깃화가 대표적으로 그 검명이 됐습니다. 또 기업의 3분기 실적도 관련 통화를 지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하고 멕시코 페소, 남아공 랜드에는 강세를 부여를 하고 반면에 NY는 약세를 각각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조건이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하고 중국이 지금 이제 경착륙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런 그 통화들의 상달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헝가리하고 러시아, 터키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여부를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고요. HSBC도 그 보고서에서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이 달러 상승을 부추길 거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하고 지속적인 인플레 조합에 대한 일부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70년대 그 인플레의 그 약한 버전으로 보이는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달러에 오히려 이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HSBC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런 시나리오를 좀 두려워한다면 달러가 약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에 대한 그 걱정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증시는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계속 탄력이 유지된다는 쪽에 이제 월가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고요. 중앙은행 들이 좀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도 큽니다. 참 이래저래 많은 걱정거리 숙제가 던져진 한 주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